공공 일자리 사업은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등포구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영등포구가 공공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구직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공공 일자리 사업 참여자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참여자들이 공공 근로를 발판으로 안정적인 민간 일자리 구직을 할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었습니다. 이날 교육의 강사로 나선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심혁보 팀장은 공공 일자리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직업 훈련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공공 일자리를 더욱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과 앞으로의 공공 일자리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심 강사는 공공 일자리는 직업이 아니라 직업을 갖는 과정에서 유용한 활용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공공 일자리를 잘 활용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강의 후에는 참여자의 근로 능력과 의지, 희망 직종 등의 근로 조건을 파악하고 개인별 능력과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 상담을 실시해 참여자들의 의식 변화와 자립을 도왔습니다. 조계령 구청장은 교육에 참석한 참여자들을 격려하며 더욱 장기적인 일자리를 발굴해 다양하고 우수한 일자리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장기적인 그 일자리가 더 발굴해야 우리 영등포가 또 많은 일자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교육 관계자는 이번 교육의 취지가 참여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적성을 맞는 취업으로 노년을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 일자리가 꼭 직업화하고 전문적인 일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식도 좀 바꿔주고 앞으로 더 이제 노령화를 대비해서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어떤 취업 준비를 함으로써 민간에서 자기가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유도하고 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을 갖기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이날 교육은 실질적인 구직 교육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복지를 실현하고 생활 안정 지원에서 더 나아가 주민의 행복과 자기 개발을 돕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